이제 그 70대 중반, 75세로 되어 있는 거 장면. 75세로 아마 설정이 되는 걸로 보는데 지금은 택시기사입니다. 그다음에 아직도 이 가게를 책임지는 그런 영가들인데 가족 일상사에 거의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. 그다음에 좀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좀 거칠고 좀 비정한 아버지 뭐 이렇게 보였는데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래서 많이 구박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. 살다 보니까 삶의 어려움이 겹치게 되죠. 그래서 딸도 잃게 되고 또한 아들도 외부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를 땄지만은 사회적으로 풀리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근데 이 남편이 정말 그 시절, 이 시절에는 가부장 제도가 있어가지고 저 고집스러워서 소통이 좀 안 되잖아요. 그런 걸 인내하고 참고 살면서 나중에는 치매로 한 삶을 마치게 되는 그런 아프면서도 우리 가정사의 얘기입니다. 소재는 치매라는 영화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동반 치매 그러니까 그 아내와 남편이 이제 함께 치매를 맞는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거짓말 같은 현실이죠. 그런 병인데 이 영화를 그렇게까지 아프게 그리고 싶진 않았어요. 그래서 두 분의 역경일 뿐이지 또 시련일 뿐이지 이걸로 뭐 이슈를 삼아서 영화를 더 재밌게 만들거나 어떤 충격적인 극적인 어떤 이미지나 장면을 주기보다는 두 분의 그 지워지는 현실과 또 떠오르는 아릿한 옛 기억을 조금 더 사랑스럽게 아릿하게 그리고 싶었던 게 아마 다른 영화랑 차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 영화 도나 주연 아 이건 무조건 해야지 해보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. 조건에 상관없이 돈 많이 안 주더라고. 이제 제 나이에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여기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. 이거는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. 정말 뭐 다 말씀하셨지만 좋은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시작했습니다. 치매는 정말 뭐 어떤 뭐 똑같은 스타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수월한 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빤빤하게 했습니다.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등장하시는데 울컥하고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. 제가 배우여서 더 그렇겠지만 여러분들도 비슷한 걸 저희 영화를 통해서 느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슬픔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냥 굉장히 뜻밖의 장면에서 울컥울컥하는 대본 처음에 시나리오 봤을 때부터 굉장히 혼자 많이 울었던 그런 작품이었고 두 선생님이 그 제가 봤던 글을 연기하시는 걸 보고 또 많이 울고 웃고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매자 정신 놓지 마라. 나한테는 이매자 당신뿐이야. 나한테 뭐 하고 싶었던 말 없어요? 반가워. 나도요.